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수다방의 이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윤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수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생기는데 같이 진행할 분이 박혜윤 씨다라고 해가지고 예,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박혜윤 씨가 맞나?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목소리 들으시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듣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예. 초면에.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혜윤입니다. 아, 발랄하다. 네. 굉장히 연배에 네. 어울리지 않게 발랄하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 화면이 안 나왔으니까요. 아, 목소리만으로 승부하는 라디오 DJ였기 때문에. 아, 네. 예. 수다방, 저희가 이제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듯이. 네, 이렇게 수다를 좀 떨면서. 그렇죠. 그 지역에 또 이제 다양한 분들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네. 찻집에 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한번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수다방에 잘 어울리는 분들일까?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을 정말 선별해서 모셨습니다. 그분들을 감히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네. 아주 오래된 분들, 옛날 사람 두 분 모셨죠? 네. 자, 먼저 이 두 분을 모시기 전에 저희가 음악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음악 한번 감상하시죠. 커다란 검은 눈에 가득 고인 눈을 보았네. 차창가에 힘없이 기대어 나의 손을 잡으며 안녕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네. 아, 이 노래! 이 노래가 말이죠. 1974년도에 발표된 하남석의 그 밤에 떠난 여인. 예. 네. 이 노래가 아마 오늘 모실 두 분의 손님이 한참 초창기 방송을 시작하실 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신청곡으로 신청했던 음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굉장히 추억의 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골라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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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 다시 하고.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 옛날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네. 그 임교 DJ님, 그리고 길원득 DJ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반갑습니다. 아유. 먼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라디오 하듯이 네.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DJ 느낌으로. 네. DJ 느낌. 네. 아날로그틱한 그 DJ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꾸 너무 옛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 요즘도 방송하고 계세요. 네. 요즘도 방송하고 계세요. 네. 30여 년째 M사에서 방송하고 있는 임교입니다. 오늘 KBS의 첫 출연인데요. 네. 이 프로그램 장수하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주시 모 방송국에서 꽤 오랫동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이크를 잡았었던 길원득이라고 합니다. 일미칠근의 계절이라고 하죠. 쌀 한 톨만 안 되는데 7근의 그 땀방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 옛날 사람 이의 역할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충북에 라디오 있을 때 두 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라디오 그 전부터 또 라디오 함께했던 음악다방 시절에 두 분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실 저는 다운타운가에서 DJ를 한 건 한 2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신 84년도부터 M사에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충북 특히 청주에 있는 많은 DJ가 있는 음악다방 네. 저도 여러 군데 가서 구경도 하고 봤습니다. 그런 면면들이 아마 지금의 KBS나 MBC나 CJ위의 라디오의 애청자들의 모태가 되지 않았나? 옛날에 청주에도 그러면 충북 지역에도 음악다방들이 꽤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네. 굉장히 많다가 기억날 만한 이렇게 상호명들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은 예. 뭐 청주대학교 앞에 정다방, 정다방 거기에 앨범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중반쯤에 청주에 아주 기가 막힌 음악 감상실이 생깁니다. 세레나데는. 꽤 오랫동안 이름부터 세레나데. 네. 그 음악다방은 음악 전문으로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는 곳과 음악을 듣는 곳이 분리되어 있었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은 정말로 음악인들이라면 갖고 싶어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래서 사양해. 많은 가수들도 청주에 놀러 왔다가 그곳에서 저 여기서 노래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권인아 씨도 그렇고 네. 따로 또 같이 이주원 씨, 네. 그 이주원 씨의 부인 전마리 씨 이런 분들도 놀러 왔다가 너무 시스템이 좋다. 노래 한번 하자. 그래서 노래도 하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전국적으로 이 세레나데는 유명했나 보네요. 유명했었죠. 근데 세레나데 전에 원래 이제 기런덕 씨가 대전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 네. 대전에 르네상스라고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르네상스, 그걸 보고 세레나데. 우리도 청주에 이런 걸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아마 세레나데라고 알고 있고 제가 거기서 2년 정도 DJ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레나데라는 그 상호는 전국에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왜 세레나데라는 음악 감상실이 있었고 임교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는 그 극장처럼 입장료를 지불하고 먼저 들어갔거든요. 내야죠. 그래서 당시 아마 뭐 100 얼마, 200 얼마 내면 티켓을 하나 줘요. 네. 그럼 그 티켓을 가지고 그 자판기처럼 자기가 선택해서 음료 한 잔 간단히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음악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군요. 네. 여기서 더 재밌는 거 하나는 세레나데라는 상호가 등록이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 영어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뭘로 등록을 했을까요? 소야곡. 소야곡. 114에다 전화하면 세레나데 그럼 모릅니다. 소야곡 다방이요. 그러면 이제 알려주고 그랬어요. 맞아. 옛날에는 전화번호 막 알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치는 바람에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동호회 형식으로 네. 음악에 조금 지나치게 과다 몰입하는 이런 친구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전국을 이렇게 다녔어요. 아, 모여서? 주로 이제 LP가 많은 곳.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모아 음악 감상실이라고 그 광복동에 있었는데 거기가 디스크가 한 2만 장 정도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대구에는 행복의 섬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요즘보다는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악에 대한 해설, 설명을 우리는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LP를 사면 그 안에 속지가 있죠. 네. 근데 웬만한 음악다방은 돈이 없기 때문에 LP를 안 사고 흔히 얘기하는 백판, 해적판을 사요. 해적판에는 소개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앨범이 많은 곳에 가서 LP 좀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서 속지를 꺼내서 일일이 다 메모해서 갖고 와서 DJ라고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분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다운타운 음악다방에서 그런 음악을 듣다가 방송국 오셨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앨범량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놀랐죠. 예. 그리고 전부 다 라이센스. 그러니까 정품이야. 그다음에 오리지널. 예. 오리지널에 더 놀랐습니다. 저 외국에서 온 판을 내가 만져볼 수 있다. 야, 감격스러우셨겠네요. 그럼요. 동호회 멤버 가운데 저는 이제 방송을 제일 먼저 한 케이스가 되니까. 그럼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기런도 1989년부터 MBC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니까 저희 회원들이 다 칭찬을 하고 축하해 주는데 근데 속마음은 따로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그 희귀한 음반들 카세트 테이프로라도 좀 옮겨가서 네. 84년도에 시작했다고요? 네. 89년도? 9년도. 네. 와, 그러면 뭐 이렇게 옛날엔 엽서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팬레터 같은 것들 많이 네. 정말 많이 왔죠. 네네. 그 봄이나 가을에 예쁜 엽서 전시회를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라디오로 네. 사연이 온 그 엽서들, 예쁜 엽서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 정성인데 네. 엽서 그 가장자리에 일일이 레이스로 손으로 뜨개질을 한 그 엽서들이 있어요. 이 뽑혀야 되니까. 그래서 그쵸? 이제 그걸 예. 한 뭐 스물 몇 장 그걸 다 연결을 해서 소포로 포장을 해서 방송국으로 뭐 보낸다든지 그런 엽서들은 비일비재 했었죠. 혜수 씨 그 엽서를 뭐라 그러죠? 원래 정식 명칭이? 우편 엽서? 관제 엽서. 관제 엽서. 저 처음 들어봅니다. 관에서 만든 거. 아, 정말요? 거기 때문에. 네. 관제엽서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아, 예. 저는 사전에서 많이 봤던 거. 포스트카드. 그러니까 그 관제엽서가 누런 색깔로 아무것도 없는데 네네. 그걸 꾸미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 버릴 수가 없어요. 방송을 하고 나서. 혹시 지금도 그때 받았던 손엽서들? 없지요. 아,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고. 아, 보관하고 계신 이런 것들은 없으세요? 네. 그렇죠. 당당하게 없으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추억을 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사를 하도 많이 했더니 이사할 때마다 짐이 하나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 그 박혜연 씨도
여기 충북 지역에서 방송 오래 하셨고 네네. 두 분 합해서 합하면 거의 한 100년 안 됩니까?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오래 이제 방송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 충북 지역 청취자들만의 정서랄지 그쵸.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역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요. 팝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미국도 동쪽 이스트 음악과 웨스트 음악이 차이가 확연히 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해안을 끼었느냐 끼지 않았느냐.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 네. 남쪽이냐 북쪽이냐 중부 내륙이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중부 내륙에서 살짝 왼쪽으로 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해요. 음악들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남쪽으로 가면 좀 음악이 세요. 이 좋아하는 그 선호하는 네. 그런 음악들도 락적인 그리고 비트도 강한 비트를 좋아하시고 네. 근데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워낙 다양하니까 네. 뭐 신청곡도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뭐 대전, 청주 이쪽은 좀 듣기 무난하고 편안한 예, 그렇죠. 네. 그런 음악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지금 약간 임진모 선생님 느낌 났어요. 그리고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 나오는데 바로 예. 아우. 라디오 딱 듣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바로 났는데 예.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이 M사와 C사의 대표 DJ분들께서는 자리를 하셨는데 정작 우리 KBS 청주의 네네. 대표적인 DJ는 자리를 못한 것 같아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예. 아니 근데 서운하네요. 왜 이렇게 계속 뒤웃죠? 밖에서 비웃는 소리가 막.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네. KBS 안 될 말들을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KBS에도 네네. 대표 DJ들이 계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도 이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셨던 네네. 김호성 네. DJ. 예. DJ로 유명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두 분께도 아마 친분이 있으시죠? 녹화 들어오기 전에. 통화도 하고 얼굴도 봤는데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음악을 그 김호성 아나운서한테 배웠죠. 아 그렇습니까? 아, 선배님이시네요. 네. 그럼요. 아. 어렸을 때 84년, 85년 그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Yesterday. 김호성 네. 선배 저한테 이제 선배신데 네. 김호성 DJ께서도 이제 방송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진 못했어요. 근데 워낙 이야기 많이 들어가지고 음악적인 것에서 이제 입이 열리신다 하면 네. 요즘 말로 그 TMI 예, 한 그렇죠. 1시간 반 정도는 예. 꼼짝없이 붙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쉬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만 드러나고 싶다. 네네. 요즘 이제 고추 농사에 좀 바쁘셔가지고 아이고, 예, 고추랑 한참 예. 고구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약 출연하셨으면 세 사람 합쳐가지고 100년 넘죠. 100년 넘죠. 네, 100년 넘죠. 예. 제가 그래서 앞으로 KBS에서는 이제 김호성 DJ의 뒤를 이어서 대표 예, DJ로 열심히 해보려고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이제 지도해 주신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라디오 방송할 때는 있잖아 데이트하듯이 1대1로 얘기하듯이 예, 하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예. 라고 해주시고 음악은 끝날 때까지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실수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 본인이 방송에서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아, 음악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클래식 같은 경우는 네. 잔향이 남다가 또 한 번 쾅 터지잖아요. 네, 아, 그치, 음악을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난 줄 알고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쾅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방송 실수하는 것도 나왔고. 아 예전에는 그럼 이 노래가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까? LP를 보고 있어야죠. 이게 끝나나 안 끝나나. 아 그래요? 끝까지. 야, 굉장히 피곤하겠는데요? 피곤하죠. 우리 걸어놓고 이제 튀니까 쉬면 또 난리 잘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한번 들어보고 닦고 준비를 해도 튑니다. 네, 아니 에피소드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듣기로 예전에 기저귀를 타고 방송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그렇게까지 해서 방송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조금 제 자랑을 한번 네네네 제가 만 35년이 넘도록 방송을 했는데요 저는 한 번도 펑크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예. 있으신가 봐요 좀 몇 번 있는데요 네. 몸이 안 좋거나 기네스북에 연락하려고요 야, 그거 대단한데요? 기런덕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펑크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임규호 씨는 그런 꿈 안 꾸세요? 저는 지금도
가끔가다 그 방송 펑크 나는 꿈과 아, 맞아요. 엄청 꿔요. 저도 꿔요. 엄청 꿔요. 스트레스가 예. 막 가위가 심하게 누르면 네. 엄청 꾸죠. 이게 꿈인 줄 알면서도 네. 깜짝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제가 아침 방송을 한 1년 정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 방송. 그거 정말 미칩니다.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하려면 네.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한 4시에 나와야죠. 그때는 자가용도 없었고 네. 대중교통 뭐 하려면.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탈모 생기고. 저는 그 아침 방송 할 때 그 자다가 이제 놀라서 시계 보고 뛰어나가는데 휴일인 경우 이런 거 있죠. 있어요. 있어요. 네, 있잖아요. 있죠. 네. 깜짝 놀라가지고 막 신발 신고 뛰어나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평화롭지? 네, 그리고 휴일이었던 그러니까 경우. 남자들이 재입대하는 꿈이나 네, 맞아요. 방송쟁이들이 방송 펑크나는 꿈이나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라디오 DJ에게 궁금해하는 것이 음악 나갈 때 도대체 DJ들은 뭘 하나요?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 궁금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보통 뭐 하세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생리현상도 해결하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뭐 잡담도 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엽서라든가 다음 사연 체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예전에 그 LP가 있던 시절에는 화장실 잠깐 가는 것도 되게 불안해요. 틀까 봐. 준교 씨가 얘기한 것처럼 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하는 음반보다는 아무래도 관리가 잘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은 라디오가 5층에 있었거든요. 음악 하나를 크리스 버그의 캐리온이라는 음악을 틀어놓고 해질녘에 그때 음악 캠프였으니까 딱 해질녘이거든요. 해지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근데 바깥에 기술 감독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언뜻이 판틴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는 계속 게리미 게리온 게리미 게리온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일단 마이크 올려놓고 그랬죠.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본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닙니까? 이 멘트 제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자동 판매기에 1,000원짜리를 넣고 500원짜리 음료수를 뽑았는데 500원이 나와야 되는데 600원이 나오면 그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그 소소한 행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스튜디오 안에는 생물체라고는 저 빼놓고는 없는데 이 녀석이 생물 같다. 실수를 하는 게 참 기분 좋다. 순발력이 아니 근데 그 다음 주에 역전을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아마 지금 캐리온 크리스 디버그에 캐리온 지금 나가면서 그 튀는 걸 아마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제작진이 그 이제 캐리온 캐리미 그 크리스 디버그 예 아마 그때를 재현해 주실 겁니다. 예. 판으로 그렇구나. 요즘은 진짜 세상이 많이 변한 게 차라리 요즘은 그런 아날로그 감성 있잖아요. 네. 뭐 LP판 좀 틀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일부러 찾아서 그렇죠. 듣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정말 큰 방송사고고 있어서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퀸의 열풍이 불어서 네. 제가 우리 저 방송국 엔지니어 분들한테 야 우리 턴테이블 좀 복원시켜다오. 턴테이블을 복원시켜놓고 아카이브실 가서 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들어있는 오리지널 라이센스 백판 세 장을 다 갖다 놓고 닦아서 그걸로 생방송 때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뭐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 많은 음악을 틀면서도 유독 애정이 가는 음악, 기억에 남는 음악, 뭐 캐리온도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그런 음악이 DJ로서 있을 것 같아요.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한 곡에 이렇게 미치도록 좋아하고 하는 게 사실은 DJ로서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식하지 말란 얘기처럼 네네. 두루두루 다. 그런데 이제 유독 제가 이제 애착이 가는 음악이 있다라면 고인이 된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친구 지인이셨죠. 예. 아 그러세요? 예.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래서 그분이 1000회 공연할 때 제가 500회를 갔었거든요. 맞아요. 서울이건 어디건 다. 아, 500번의 공연을 가서 보셨잖아요. 예. 가서 봤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전화라면 무조건 출연해 줬고. 굉장히. 그래서 그 광석 씨 노래를 지금도 들으면 아, 김광석 씨의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기런드 씨는데 네.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악과 관련 일을 하니까 그런 질문이 많죠.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느냐.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하는데 콕 집어서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어떤 가수를 좋아하느냐. 그리고 저는 DJ는 무엇보다도 변덕이 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쪽에 너무 몰입하지 않고 예. 이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이렇게 듣는 예,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준비를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두 분이 고민 끝에 딱 하나씩 물건을 골라오셨는데 먼저 우리 임교 씨는 이 상자 안에 예, 저기 예. 명품 하는데 옛날 이거 소장품 가지고 나오는 거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제가 한번 좀 봐도 될까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한 번도 안 쓴 라이터예요. 근데 이 상자 상태가 꽤 시간이 좀 지난 네. 것 같아요. 사용감은 느낌이에요. 좀 있는데 이게. 네. 아 근데 이제 안에는 깨끗하네요. 그 꺼내 보시면은 네. 그 루비 같은 게 위에 사파이어인지 루비인지가 달려 있습니다. 예. 위에. 이거를 사신 건 아니죠? 아니요, 선물을 받았어요. 비싼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여기 이제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저한테 그 단 두세 줄밖에 없었습니다. 임교 씨 팬입니다. 제 마음의 선물입니다. 아주 아주 오랫동안 방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제가 93년도에 받은 선물입니다. 어머 어머. 켜보기만 했는데요. 아까워서 안 쓰신 거예요? 아니 아깝기도 하고 네. 저한테 그렇게 편지를 써서 선물을 하신 분이 처음이잖아요. 네. 아주 오랫동안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주신 선물이라서 귀해서. 제가 이제 못 쓰겠더라고요. 다른 건 다 버리시고 이거는 유독 이거만큼은 네. 가지고 비싸 보여서 아, 루비인 줄 알았던 거 아닌가요? 네. 아, 그런 유리였더군요. 야, 그 계속 간직을 해야죠. 하시면 예. 네. 아무래도 음악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때 테이블 위에 CD 가운데 한 장이 있었거든요. 옛 생각도 나고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플루트우드 맥 라이브 음반이에요. 네네. 1980년에 발매가 된 건데 외국에 나갔다가 이 음반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게 당시에는 상당히 희귀 음반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 숙소에다가. 그래서 생각한 게 이렇게 이제 꼽혀 있잖아요. 네네. 이걸 빼가지고 다른 꼽혀 있는 CD를 여러 장을 빼요. 뒤쪽에다가 놔두고 감춰놨어. 완전히 감춰두고 감춰둔 거구나. 그리고 당장 지하철 타고 가서 숙소에서 카드 가지고 와서 샀던 네. 그런 좀 욕심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네. 되도록이면 살면서 왜 그 피천득 선생님의 그 삶처럼 이렇게 자꾸 내려놓고 네. 법정 스님처럼 소유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도 좋은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애정, 집착. 그래서 소중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상징적으로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라디오 하면 아무래도 아날로그 감성 이 단어를 항상 뒤에 붙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점점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이 있지만 아날로그 감성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제가 늘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할 텐데요. 우리 지역 방송, 특히나 지역의 라디오는 한 가정의 가정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가정의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함자, 생신 이런 걸 알듯이 우리 지역의 모든 소식들을 그래도 가장 빨리 발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지역 라디오잖아요. 그렇죠. 내 방송이 아니라 우리 방송에 충실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방송을 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게 아날로그 감성이죠. 디지털 감성이 아니라. 저요? 네. 네. 또 누가 있나요? 결국 같은 얘기의 연장선일 수 있겠는데 얼마 전에 그 왜 환경을 생각한답시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 종이 포장대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언론이 첫날과 둘째 날은 칭찬 일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제주 특별자치시에서 시행을 해서 이게 성공을 했고 여기에 고무된 정부가 조심스럽게 이걸 했었고 그러다가 3일, 4일째부터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늦는 거죠. 근데 라디오는 실시간으로 지역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잖아요. 요즘은 문자 메시지도 예, 활용을 많이 하고 근데 앞으로 이런 쪽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고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 오늘 수다방 1회로 임규호, 기런드 두 분의 DJ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인사드리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시잖아요. 네. 끝으로 한번 우리 그 시청자님께 클로징 멘탈이시 라디오에서 좀 한번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한번 예. 늘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저희 프로그램들이 다 살아나는 거겠죠. 이 수다방도 마찬가지고 제 라디오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늘 애정과 관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런드 선생님도 산에 있는 자 바다에 가고 싶어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외적인 걸 보시기보다는 여러분 주위 살피시면서 이 깊어가는 가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수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 오늘의 마무리는 음악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이제 신청곡을 받아서 틀어주는 입장이시잖아요. 오늘만큼은 두 분의 신청곡을 저희가 받아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음악을 틀어주면 아까 저희 둘이 이제 의논을 했거든요.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아, 그렇죠. 의논하면서 사실 디스크 자키가 전성 시대가 지나면서 그 변곡점이 된 게 바로 뮤직비디오, 그 다음에 미국의 MTV가 이제 개국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우려감을 나타낸 노래가 바로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그래서 우리 둘이 합의를 본 게 이 노래를 신청합시다. 자, 이혜수, 박혜연의 수다방. 오늘 저희가 첫 방송 임규호, 기런득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아,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이 수다방이라는 타이틀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수다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